제목을 보고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저는 내일 파리로 떠납니다. 와! 엄마랑 7박 8일 동안 단 둘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짐을 싸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영상을 찍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지금까지 갔다 온 국가만 해도 10국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쌓아온 내공으로 굉장히 꿀팁들, 꿀템들을 잔뜩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여행지에 가서 코디를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챙겨갈 옷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한술더 떠가지고 벤튼의 마켓 공지까지 할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엄청 알찰 예정이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캐리어를 두 가지를 들고 갈 계획이거든요. 제가 쓰는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내 캐리어 왕강추. 진짜 삶의 질이 너무 떡상해요. 저처럼 노트북, 카메라, 막 전자기기 진짜 많이 챙겨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시야들은 진짜 무조건 필수. 이게 은근히 백팩에다가 막 카메라 놓고 노트북 놓고 이러면 진짜 무거워서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행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완전 기내 캐리어 왕강추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쇼핑한 것들, 면세점에서 막 쇼핑을 하거나 했을 때 여기다가 넣기도 너무너무 편해서, 그래서 저는 보통 기내 캐리어를 조금 비워가는 편이에요. 나중에 채워서 오려고. 그래서 기내 캐리어 안에 담아갈 파우치는 요겁니다. 이거 파우치 엄청 많이 들어가고 유들유들해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 안감도 너무 귀여워. 보조 배터리 같은 건 이제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챙겨갑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조금 더 용량이 큰 거, 유선으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무선으로 가는, 그 제품인데, 일단 이건 리큐엠 제품이고 저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요만해요. 핸디하고 생각보다 가볍고, 이렇게 전원을 켜면 배터리 잔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편안하고 타입별로 되게 잘돼 있어서 완전 강추하는 배터리예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 광고 보고 샀거든요. 얘가 맥세이프 형태라서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슬림하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쓰면서 충전을 하기가 편해가지고 이건 이제 약간 외출을 할때 써주기 좋아요. 근데 이거는 발열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진짜 부종이 심한 인간이에요. 프로 부종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박스타킹, 제가 항상 맨날 정말 잘 신는 발란스핏 압박스타킹을 챙겨가고, 그리고 이거 약간 개꿀템인데 뉴베인이거든요. 뉴베인 액, 이게 뭐냐면 약입니다. 약인데 하지 부종, 하지 중압감을 느끼는, 뭔가 되게 잘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종이 진짜 심한 사람들, 이건 진짜 좀 에반데? 에바 참치?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여행 때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거든요. 저는 비행기만 타면 너무 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붙냐면 반지가 안 들어가고 쇄골이 묻히고 바지가 안 잠겨.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살짝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킨케어들을 챙기는데, 일단 요거는 한율 패드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쓰다가 잠궈줄 수 있어요. 이건 기획 세트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찝찝할 때싹 닦아낼 때, 그럴 때 써주려고 챙겨가고, 이거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미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50ml짜리라서 싹싹싹싹 뿌려주려고 챙겨가고, 이거는 스킨앤랩. 워낙에 유럽이 건조하기도 하고 기내는 진짜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코팅을 싹 해줘야 수분이 안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솝의 진저플라이트입니다. 이게 실제로 비행기를 탈때 약간 안정을 취하게끔 만들어진 뭐 그런 허브로론? 뭐 그런 거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꼭 기내에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릴렉스가 필요할 때 쓰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짝 불안함을 많이 안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여권이 빠질 수가 없죠.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은 여권 지갑이거든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여권 지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더 편해. 열면은 여권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 비행기 티켓 같은 걸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여권 있는 데를 째끼면 이렇게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 투명창이라서 뭐 신분증 꽂을 수 있고요. 그 외에 하나, 둘, 세 개, 카드 세 개를 더 수납을 할수 있어요. 해외여행 다닐 때 최근에 얘 하나만 딱 챙겨 다녔거든요, 가방 안에. 플러스로 여기 고리도 있거든요. 고리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에 좀 안전하게 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챙깁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에서 개필수인 에어팟 맥스, 이게 진짜 노캔이 제일 좋아요. 다 써봐도 이게 최고야. 무겁지만 이거 챙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비행기에 내려서 바로 해주는 작업이 있는데 특히 파리는 또 소매치기 악명 높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런 크로스 스트랩 요 작업을 비행기 내리기 직전에 해주거든요. 이거 진짜 편해요 여러분. 링케의 제품인데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이렇게 조여줄 수가 있거든요. 하고 있다가 누가 딱 낚아채려고 하면은 탁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 편하고 안전하고 이게 되게 색감도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멜 수 있는 이런 끈 이런 걸로 일단 바꿔줍니다. 근데 이게 살짝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예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이거를 가져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 이렇게 착용해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파리가 올림픽 시즌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치안이 조금 평소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내 캐리어를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왕큰 캐리어입니다. 이게 비율이 살짝 이렇게 약간 6대 4 정도의 비율을 가진 친구인데 이거는 사실 제 캐리어가 아니라 오빠 거를 살짝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넣을 짐들을 또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킨케어 파우치. 이 파우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정말 많이 들어가고 가볍고 안에 수납도 되게 옹골차게 잘 되게 해놨거든요. 뭔가 이렇게 얇은 걸 꽂을 수 있는 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또 뭘 챙겨가냐. 약간 뭐 하나가 빛이 나고 있지 않나요? 이 엄청 많이 챙겨가는 이만큼이나 챙겨가는 벤튼의 맥주유모 샴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수로 챙기는 제 붓기를 쫙 내려줄 수 있는 두피 괄사랑 헤어브러쉬, 샴푸브러쉬까지 챙겨가 하는데 진짜 진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벤튼마켓은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째니 제가 정말 어떤 샴푸를 써봐도 이게 제일 좋아요. 탈모 관리도 되는데 머릿결도 찰랑찰랑한데 거기다가 성분까지 진짜 좋거든요. 이거를 써본 샤들이 진짜 간증 후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시고 마켓 언제 하냐고 목 빠져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야심차게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시죠? 그 유럽 석회수로 머리 감으면 진짜 머리 엄청 개털되거든요. 해그리드 돼요. 근데 석회수에다가 대충 거기 샴푸 어메니티 딸려있는 걸로 아무거나 사용해가지고 감으면 진짜 개털 플러스 개털 해그리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 사진 찍으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성에 안 차. 그래서 저는 제 성에 차는 이 친구를 꼭 데려가는 편인데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정말 머릿결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엄청 머리가 얇고 힘이 없는 머리카락이에요. 정말 그냥 최악이에요. 그냥 푸스스하고 반곱슬이거든요 제가. 비 맞으면 막 이렇게 되는 뭔지 아시죠? 보이실까요? 이 엔젤리 보이시나요? 다른 샴푸를 쓰면 이 느낌이 안 나는데 벤튼 거를 써야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엔젤링이 차르륵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찰랑한 느낌. 제가 진짜 모질이 너무 까다로워서 샵 갈 때마다 원장님들이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도 진짜 이런 머릿결을 만들어줍니다. 얘가 해냅니다. 그걸 그 어려운 걸 해내요. 이게 최근에 다른 샴푸 써봤을 때 테스트해봤을 때 사진이고 이게 벤튼 샴푸를 썼을 때 사진이거든요. 완전 확연하게 다르지 않아요?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느낌? 이렇게 찰랑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되는 거기는 한데 벤튼 샴푸를 써본 샷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제품력이 너무 좋아요. 이게 탈모 샴푸잖아요. 탈모 샴푸의 제품력이라 함은 진짜 덜 빠져. 진짜 덜 빠져요. 쓰면 쓸수록 덜 빠지는 게 느껴져. 배수구에 빠져있는 그 느낌. 그래서 아, 나만 이렇게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진짜 씨앗들이 간증 후기를 정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씨앗들이 재요청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사람을 볼 때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는 게 머리결이랑 머리 숱인 거 아시죠? 근데 나 지금 머리고 젊고 해가지고 머릿결 좋고 머리숱 많아 라고 해가지고 방심을 할 게 아니라 막 선크림, 아이크림 이런 거 바르는 것처럼 탈모 샴푸도 예방 중에 하나거든요. 일반 샴푸를 쓸 바에야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탈모 샴푸를 쓰는 게 솔직히 이득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개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왜 탈모에 있어서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써주셔야 되는데 정말 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줘요. 얘가 이름부터가 맥주 효모 샴푸잖아요. 탈모에 좋은 성분이 그득그득 들어가 있거든요. 맥주 효모가 탈모에 좋은 건 다들 아실 거고 비오틴, 검은콩, 카페인 이런 털에 좋은 애들이 진짜 때려박혀져 있어요. 그냥 이게 성분만 좋다 이게 아니라 식약처의 기능성 보고가 된 탈모 증상 기능성 완화 성분을 사용을 했고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를 해서 실제로 탈모 기능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샴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믿고 써보셔도 돼요. 제가 평소에 미용실에 가면 항상 두피가 안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시뻘겋다는 얘기? 지금 되게 하얘요. 하얘졌어. 쓰고 나서 하얘졌거든요. 두피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근데 이게 성분만 좋다고 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사용감까지 완벽, 갓벽 해줘야 내가 쓰는데. 근데 얘는 진짜 사용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찰랑찰랑해지는 탈모 샴푸가 진짜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찰랑하게 마무리가 돼. 정말 거기다가 진짜 정수리 냄새까지 너무너무 잘 잡아주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입이 아파요. 어디까지 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정말 다 완벽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중2예요. 중2는 고로 체취가 되게 심각할 때죠. 정수리 냄새가 너무 난다고 저희 엄마가. 동생이 보진 않겠지? 어쨌든 정수리 냄새에 좋은 샴푸를 다 찾아보셨대요. 다 써봤대요. 근데 안 잡힌 거야. 제가 이걸 마켓을 하길래 한번 궁금해서 사서 써보셨대요. 근데 이게 웬걸? 정수리 냄새가 잡힌 거죠. 근데 진짜 실제로 정수리 냄새를 정말 정말 잘 잡아줘요. 그래서 약간 정수리 냄새가 고민인 씨앗들은 한 번만 써보세요. 시원하게 개운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사용감이 미쳤습니다. 진짜 제 인생 샴푸 써보세요. 여기다가 이 괄사랑 브러쉬를 꼭 챙기는데 얘는 그냥 필수. 해외여행 갈 때는 무조건 챙겨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붓기 빼주고 2차적으로 붓기를 조져줄 수 있는 세트인데요. 왜 해외여행 가면 아무래도 잔뜩 먹고 붓잖아요. 그럴 때 샴푸를 해주면서 이 두피 브러쉬로 이렇게 1차적으로 붓기도 빠지면서 두피 딥클렌징까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피 딥클렌징도 탈모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고 머리를 말리고 이 두피 괄사로 조져줍니다. 이게 얼굴 근육이 두피까지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잖아요. 결국 머리통이. 그래서 여기 두피를 되게 잘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눌러줘도 되게 시원하고 이 뒷부분이 주먹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두피를 풀어주면 진짜 너무 시원해. 붓기가 싹 내려가요. 정말.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 가면은 진짜 잘 붓는 편이라서 이 세트도 진짜 필수입니다. 또 마켓 공지를 얼른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마켓 날짜는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시점 6월 25일 화요일부터 28일 금요일 자정 12시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제가 마켓 옵션이랑 이벤트들도 진짜 빠방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둘게요. 구매 링크 들어가 보시고 이벤트까지 무조건 참여를 해주세요. 진짜 개이득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벤튼 마켓 공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요거. 이게 진짜 꿀템인 게 여러분.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는 실리콘 공병이에요. 이 남는 고리 하나를 수건 거는 부분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욕실에. 거기다 딱 걸어두면은 너무나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거 쓸 때 그냥 이거 이렇게 빼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자리 차지도 안 하고 딱 걸어서 사용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가위 이런 게 진짜 완전 꿀템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눈썹 가위인데 가끔 왜 그 현지에서 옷을 사거나 뭔가 포장지를 잘라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진짜 가위가 없어서 낭패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필수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조금에도 좋으니까 가위 꼭 챙겨가세요.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앞머리 삐져나온 거 잘라주기도 괜찮아. 그리고 뭐 여기에는 이렇게 스킨케어들 제가 되게 잘 쓰는 피부 뒤집어졌을 때 직방으로 확 돌려줄 수 있는 스킨엘랩 앰플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완전 진정템. 석회수가 저는 확실히 좀 안 맞아서 유럽 여행 갔다 오면 좁쌀 파티가 나는데 좁쌀 파티에 되게 좋거든요. 벤튼 구아바 크림 바닐라코 클렌징 밤 이렇게 쿠팡에서 일회용으로 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한 통을 다 안 들고 가도 되고 클렌징 밤이 있으면 아이 메이크업까지 싹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쿠팡 배송 짱!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돌돌이입니다. 미쳤죠? 완전 핸디하죠? 돌돌이 미니 돌돌이라고 해도 크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작아. 이만해요. 이렇게 작아. 이런 거 하나 딱 두면 여행지 갈 때마다 챙겨 다니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되게 가볍거든요? 너무 유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어플러그. 제 이 수면의 질을 위한 이어플러그. 저는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진짜 못 자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품. 그리고 이거는 난데없는 집게. 음식 먹고 나서 밀봉하는 밀봉 집게거든요. 과자 같은 거 꼭 왜 숙소 들어오기 전에 사가지고 숙소에서 막 까먹고 자고 막 그러거든요. 그 과자 봉지들 막 뜯긴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얘 딱 집어주면은 하나도 안 눅눅하게 먹을 수가 있어. 안 버릴 수가 있어, 과자를. 남은 과자를. 그리고 여기에 뭐 제 이런 안약들. 눈이 좀 예민해가지고 안약이랑 인공 눈물 챙겨가고요. 그 미니 액세서리 파우치예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진짜 휴대용 그 잡채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약간
고가의 친구들을 넣을 때 살짝 이중 보완을 해주는 그런 친구인데 이게 이렇게 반지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조그만한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뭐 시계를 넣거나 하기는 무리고요. 내가 오늘 꼈던 액세서리 그냥 냅두면 진짜 분실 위험이 엄청 크거든요. 저 그렇게 해서 잊어먹은 반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거 여기에다가 다시 잘 넣어놓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반지 두 개는 코크크러쉬 미니 두 가지고요. 이거는 패션 목걸이인데 여기 블랙 컬러로 샤넬 로고가 있고 위에 연핑크로 하트가 달려있어요. 너무 귀엽잖아. 다음으로는 액세서리들 제가 뭘 챙겨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쿠팡에서 구매한 메쉬 파우치인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완전 가성비템. 안에 뭐 들었는지도 보여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이런 곱창을 하나 챙겼습니다. 이런 게 사진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은근히 짱짱하게 잘 묶이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 글로니 곱창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니 헤어 집게 이렇게 반묶음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챙겨갑니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목걸이를 챙겨가는데 요거는 하늘빛의 지지에서 구매한 그런 목걸이. 이런 게 그냥 흰 티나 흰 뭐 셔츠 뭐 이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주면 되게 포인트 되고 예뻐요. 이거 완전 기본 진주 목걸이. 이거 진짜 엄청 저렴하게 구매했거든요. 이거 지그재그에서 직진 배송으로 7,000원, 8,000원? 그 정도 주고 구매했는데 완전 뽕 뽑고도 남았어. 진짜. 너무너무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진주 알이 너무 크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했으니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선글라스랑 안경인데 이게 두 개가 한 통에 다 들어가요. 대박이야. 둘 다 미우미우 제품이고요. 이거는 약간 호피 느낌의 선글이? 제가 이런 호피 무늬 같은 게 없어서 구매를 해봤었는데 아니 이거 예쁘던데? 끼면 살짝 이런 느낌입니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여행 가면 챙기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건 안경입니다. 이거 미우미우 안경인데 제가 이 안경을 생각보다 되게 잘 써요. 긱시크가 살짝 저문해 같긴 한데 몰라 난 계속 쓸 거야.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얼굴 부었을 때 살짝 긱한 느낌으로 이렇게 쓰려고 챙깁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안 보여드렸다. 여기 안에는 제 영양제랑 뭐 다이어트 보조제 들어가 있는 파우치예요. 이것도 모르홈? 모르하우스? 그 파우치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너무 예뻐서 진짜 여기 파우치 구경해보세요. 아시죠? 해외여행 다닐 때는 진짜 원래 안 드시던 분들이라도 꼭 멀티비타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오쏘물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하지만 난 뉴칸을 먹지. 제일 좋아. 큰돈 주고 해외여행 가는 건데 거기서 막 비리비리하게 뽕 못 뽑으면 전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 뉴칸만한 게 없어요. 꼭 드셔보세요. 진짜.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는 두 가지 챙깁니다. 시애틀앱 데이케어. 이거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걸 억제를 해주는 가르시니아고요. 이거는 바이탈 뷰티의 메타그린. 이거는 지방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약간 성분이 달라요. 같은 날에 복용을 해도 되는데 한두 시간 텀 두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챙기는 이 탁상 거울이랑 이건 제 메이크업 파우치입니다. 제가 이거 쓸 때 파우치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3CE 제품입니다. 3CE에 이런 너무 예쁜 파우치가 있는 거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죠? 메쉬로 되어 있어서 안이 좀 보이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들어가요.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있고요. 제가 풀 메이크업 제품이 꽤 많은 편인데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조그만한 필통 같은 게 달려있어서 미니 브러쉬들이나 펜슬 라이너 같은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기 괜찮거든요. 벽면 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여기 너무 흐드려서 안 쓰게 돼.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에서 항상 같이 챙기는 게 탁상 거울. 이거 진짜 개꿀템. 이거 진짜 추천해요. 쿠팡에서 팔거든요. 이렇게 슬림하고 진짜 가볍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책상에 두고 메이크업을 해주기 좋거든요. 은근히 이런 게 있고 없고가 이 여행의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제가 챙겨갈 코디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옷들은 저는 다 브랜드 압축 파우치에 담아갈 예정이고요. 항상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이걸 쓰는데 정말 압축 잘해주고 진짜 튼튼해요. 이게 그냥 일반 흐드란 메쉬 같은 거 쓰면 이게 진짜 막 우겨넣다 보면 지퍼 터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몇 번을 써도 새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블랙 블라우스 민소매 홀터 블라우스인데 난유어로즈 제품이고요. 여기다가 이런 화이트 롱 스커트를 매치를 해줄 거예요. 아마 이 오버듀 플레어 스커트를 계속 돌려 입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발은 그냥 이거 계속 돌려 신을 것 같거든요. 진짜 캐주얼하고 힙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페미닌한 룩에도 잘 어울려요. 안쪽에 좀 색감 튀는 양말 같은 거 신으면 은은하게 비쳐서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요거 챙겨가고요. 살짝 세미 프레피 서타일 그런 느낌으로 입을 건데 이거 스무드무드 이런 블루 컬러의 셔츠인데요. 얘는 뒷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 로고텍이 너무 예뻐요. 밑에는 스커트 이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밴딩이라서 되게 편하거든요. 많이 먹으면 배 나오고 배 쫄리면 불편하잖아요. 요 스커트 이것도 되게 자주 돌려 입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에다가 신발은 이거 하나 더 챙겨갈 거거든요. 요렇게 챙겨가는데 이거 그냥 아디다스 삼바입니다. 그리고 파리 날씨가 아무래도 되게 변덕스러워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런 긴팔 셔츠도 하나 챙깁니다. 요즘 되게 자주 입는 셔츠인데 이것도 스무드무드 셔츠고요. 이게 살짝 이렇게 주황빛이 조금 들어간 줄무늬라서 뭔가 흔하지 않은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 반팔티도 여러 개 챙겨가거든요. 그냥 여분으로. 이거는 그린버터 반팔티. 귀엽죠? 이 프린팅이 살짝 프랑스 국기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색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벌티. 이건 시엔느 제품인데 이거 작년에 구매한 거예요. 지금도 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레이 컬러의 이런 반팔. 그리고 또 파리가 갑자기 추울 때가 있어요. 진짜 난데없이 추울 때가 있거든요. 뭔가 내 예상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바막을 하나 챙깁니다. 이 날씨에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요 파랑 바막. 이거 진짜 귀엽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색깔을 잘 입진 않는데 여행지 가면은 이런 색깔이 진짜 쨍하니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사진이. 퍼스널 컬러 다 갖다 버려. 그리고 또 다른 바람막이. 이건 화이트 바람막인데 후드가 달려있는 바막이고 진짜 귀여운 바람막이에요. 이렇게 크롭 바람막인데 이게 소매도 살짝 동그랗게 볼륨감 있게 떨어지고 되게 벌룬핏이거든요. 밑단이 되게 크롭하고 그래서 진짜 귀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바지인데 추리닝 바지예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숙소에서 좀 편하게 입으려고 트랙 팬츠 같은 거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레이스 트랙 팬츠인데 그래서 그냥 일반 흰 티에 이거 하나만 딱 입어줘도 되게 포인트 되고 귀엽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챙기는 가방들인데 첫 번째로는 또 파리 여행하면은 에코백이 빠질 수 없잖아요. 이 에코백 너무 귀엽거든요. 이런 레오파드 에코백인데 매면 진짜 예뻐요. 이거 메인 가방 들고 얘를 보조 가방으로 들려고 좀 부피 큰 거 넣으려고 아우터 같은 거 챙겨 다니고 할 때 이런 거 필수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 메인백이 될 것 같은 이 미니뮤트의 웨이스트백이에요. 이거 진짜 예뻐요. 색감 이런 버터 컬러에 끈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는 이거 매면은 짱 귀엽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끈이 이렇게 앞으로 와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 딱 나는. 그리고 이게 줄 길이 조절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바짝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붙게 해가지고 철통 보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네. 그리고 진짜 아무데나 제일 잘 어울리는 이 가방. 이거 아카이브 앱 그 백인데 근데 이것도 수납력 진짜 좋고 가볍고 어떤 옷에도 다 잘 어울려요. 진짜로 깔끔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심플한 옷 좋아하는 시어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방. 가방을 좀 많이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살짝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무드무드 블루 셔츠 막 이런 코디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챙겨갑니다. 이것도 끈 길이 조절이 되게 자유롭게 돼요. 엄청 짧게도 되고 길게도 되고 진짜 안 들어가는 거 빼고 다 들어가요. 노트북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 맞아 이거는 그냥 추천템. 이게 뭐냐면 브라입니다. 브라. 오프숄더 브라인데 이거 진짜 편해요 여러분. 나시 같은 거 입을 때 필수예요. 정말 안 내려가고 진짜 편하고 가슴 모양을 진짜 예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나시나 탑 같은 거 자주 입는 시앗들은 진짜 꼭 사보세요. 진짜. 그래서 이거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챙겨가는 모자들. 먼저 요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데님 헌티캡인데 파리지앵 느낌 내주려고 샀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캡도 가져가요. 캡 두 가지. 이거 하나는 이거 슈프림 캡인데 제가 이런 일자챙에 좀 꽂혀있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미쳤죠? 이거는 제가 성수동 빈티지 모자 가게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거는 아마 찾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쓰려고 챙기고 두 번째는 요 파르티멘토의 볼캡. 이런 하늘색 모자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되게 쉽고 다 잘 어울려가지고 챙깁니다. 아! 그리고 요거 마지막 찐막인데 이건 제가 지금 챙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주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름에 흰 원피스 입고 요것만 딱 매줘도 포인트 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게 뭔가 챙겨서 이걸 메고 다니면 여기에 내 카드와 돈이 있어 라고 약간 동네방네 홍보하는 것 같아서 누가 잘라갈까 봐 무서워서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해가지고 들고 갈지 말지 이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리 여행에 가기 전날에 짐을 어떤 걸 챙길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또 파리 가서 브이로그도 찍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다려주시면 브이로그도 열심히 한번 말아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